안녕하세요, 쓰담비 분들 담비입니다. 아, 오늘 스포룩북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저번 영상 세 번째 영상에 클로버 편을 했잖아요. 그 응모 너무 많이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떤 분에게 드려야 되는지 지금 선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곧 그 선물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네 번째 시간에는 뭐 어떤 거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조금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확히 FW 시즌이어서 이제 매장이나 직접 가가지고 FW를 살려면 아직 뭐 안 나온 것도 많고 뭐 나와도 좀 샘플 정도밖에 안 나와서 아직 신상을 입어볼 수도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부터는 다 이제 있다고 들어가지고 한번 다음 시간에는 뭐 어떤 브랜드를 할까 좀 고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골프백 한번 소개를 이제 제 거를 먼저 시작으로, 재밌다고 제가 생각이 들면 셀럽분들이나 아니면 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 싶고, 근데 첫 번째는 제 캐디백과 가방을 한번 털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려고 이렇게 저희 집에서 이렇게 하지만 저는 마쳤습니다. 오늘도 골프복을 입고 제가 애정하는 모자를 쓰고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는데, 이 모자는 말본의 티셔츠를 입고 제주도에서 골프 친 적이 있는데 그 여기 바람막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애정하는 모자인데 이번에 다른 제가 카키색도 있어서 이거를 한번 써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골 스튜디오 옷입니다. 뭐 평상시에도 많이 입지만 골프 칠 때도 몇 번 입었던 옷이에요. 그리고 바지를 매칭했는데요. 이거는 클로브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리고 양갈래 머리를 많이 합니다, 골프 칠 때. 그래서 오늘은 양갈래 머리를 하면서 저의 골프백 털이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보이시죠? 저의 골프. 채들이에요. 저 그 말씀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제일 빠져있는 색깔이 그린입니다. 어떤 걸 해도 그린을 조금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골프백이 그 브랜드에서 나오는 골프백을 뭐 멜 수도 있지만 이거를 찾았습니다. 이거는 존스백이고요. 저는 몰랐는데 진짜 핫하대요. 지금도 핫하나? 내가 살 땐 핫했어. 네임택도 이렇게 손담비라고 붙여있어요. 그 브랜드 중에 매드캐터스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제 이름을 그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담비라는 거를 제 거를 찾아야 되니까 꼭 이렇게 저는 이렇게 붙였고요. 여러분들 너무 조잡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하나하나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자,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는 저의 드라이브 채입니다. 이렇게 많이 이게 씌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보호를 해야 되니까 제 그린컵에서 이제 이게 드라이브 커버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 뭐 유치할 수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로 드라이버에다가 이렇게 곰돌이를 이렇게 씌웁니다. 그리고 쑥 빼면 이게 제 드라이브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이제 처음 살 때도 이 브랜드로 시작했습니다. 저의 브랜드는 혼마입니다.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혼마를 되게 많이 친다고 전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뭐 입문하는 골렌이다 보니까 무거운 채는 일단 저는 못 들겠고요. 이게 왜냐면 이게 백스윙을 하고 쳐야 되는데 생각보다 무거우면 제가 이렇게 체중이동과 이런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추천을 받아서 이 혼마 세트를 아예 퍼팅 빼고 싹 샀어요. 1년을 썼는데 다른 아이언들이 조금 나한테 이제는 조금 더 가볍지 않나, 너무 가볍지 않나 해서 그 아이언 세트에 그냥 샤프트만 바꿨거든요. 그거는 좀 이따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혼마입니다. 정말 가벼워요. 그리고 이게 좀 낭창낭창 거려가지고 강도? RX 거기 써 있어요. 진짜? 어디 써 있는데? 형이 없네. 형이 없네. 나 L인데? L? L은 뭐야? 이렇게 몰라. 뭘? 제가 얼마 전에 퍼팅을 샀습니다. 제가 어떻게 친한 언니 집에 놀러 갔다가 이렇게 요즘에는 집에서도 이렇게 퍼팅 많이 하잖아요. 연습을. 요즘에는 뭐 진짜로 기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이게 있었어요. 제가 근데 봐봐요. 너무 신기하다. 이거 봐. 매직 쇼. 이렇게 세워줘요. 이게 그 라이 볼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크를 안 하고 그냥 이걸로 해도 된대요. 저도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었어요. 딱 하나 남은 걸 제가 샀습니다. 정말. 그린 컷, 제가 그린에 빠졌다고 했죠? 이게 레드랑 그린이 있거든요? 그린이 너무 꽂혀가지고
제 한 개 남은 마지막 퍼터. 아직 제가 필드를 못 나갔습니다. 저의 이제 채들을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언들을 다 커버를 씌우지 않아요. 매일 하나하나 벗기는 게 사실 너무 귀찮고요. 뭐 스크래치가 나와서 어쨌든 이거를 보호는 해야 돼서 저는 이렇게 몽땡이로 보호를 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이언 주머니로 이렇게 한 번에 그냥 모아서 그냥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쫙 빼면 저의 아이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이런 거 이렇게 하나하나 이거 씌우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그냥 뭉땡이로 해서 한번 이렇게 복주머니처럼 이렇게 쓱 하는데, 이것도 다 서치해서 사야 돼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피곤한 일인가. 피곤한 일입니다, 이것도. 아이언의 이 샤프트만 바꿨거든요. 일명 크레용이에요. 짜자자자자자자. 아, 이거 사실 제가 SNS에 좀 많이 올렸는데, 원래 이런 색깔이 있나요? 막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무지개 색깔이에요, 이렇게. 크레용 색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짜자자. 아, 그래서 제가 필드에서 이렇게 잔디에 이렇게 하나씩 쫙 깔아가지고 한번 찍은 적이 있거든요. 이 채는 제 거 똑같이 혼마체입니다. 무게는 그대로 쓰고 이 샤프트만 다 바꿨는데, 이 샤프트가 기본 혼마보다는 조금 더 무거워요. 이거 되게 많이 물어봐요. 이 샤프트 어디 거냐고.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거? 아, 이제 뭐 남았죠? 이제 우드. 제가 제일 못 치는 게 우드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드 채를 잡지 않고요, 유티를 잡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요. 오빠도 그렇고. 여자는 무조건 우드를 잘 쳐야 된다. 우드를 놓으면 안 된다. 자꾸 안 돼도 우드를 연습해라. 자꾸 필드 나가서 유티만 잡지 말아라. 아! 미치겠어. 슬슬 우드를 좀 많이 연습을 해볼까 하는데, 그래서 정말 웃긴 게 이거 커버를 이걸로 하거든요. 이것도 매드캐토스예요. 그냥 쑥쑥 벗기고 하는 게 그냥 편해서 저는 약간 불편한 게 너무 싫어요, 사실.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빼면 돼서 이게 어쨌든 너무 편하고 제일 깨끗합니다. 정말 새 것처럼. 약간 스크래치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안 맞아서 스크래치가 있는 거고 거의 안 쓴 것 같아요, 이 우드는. 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혼마 똑같이 이건 기본 채고요. 또 유티를 딱 보시면 똑같이 매드캐토스 이렇게. 너무 편해요, 이거 봐요. 이렇게 양말처럼. 와, 진짜 더러워. 그냥 더러움의 그냥 끝판왕이야. 얼마나 희한하게 쳤으면 막 스크래치가 진짜요. 요즘에 제일 잘 맞는 건 유틸이거든요, 정말로. 제일 더럽지만 제가 제일 애정하는 유틸체입니다. 아, 여기서 끝내면 좀 아쉽잖아요. 저 공에 되게 집착하거든요. 흰색 공을 많이 써서 이제 뭐 줄을 이렇게 그어서 퍼팅할 때 뭐 이렇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사실 그거 상관없습니다. 전 일단 색깔이 있어야 돼요. 색깔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거를 박스채로 저는 사놨는데요. 이거입니다. 볼빅이고요. 볼빅이라는 브랜드예요. 이 공을 왜 좋아하느냐? 남자들이 쓰는 거는 3피스거든요. 공이 좀 무거워요. 그래서 3피스가 제일 비싸고, 뭐 여자들이 뭐 칠 수는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무거운 공은, 아니 뭐 골프 실력도 막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공까지 무거운 거 치면 그게 날아가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되게 신경 쓰는 편이어서 전 2피스 씁니다. 이렇게. 색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잔디에 어디로 떨어져도 이 색깔 때문에 찾을 수가 있어요, 내 공을. 이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공을 딱 꺼내잖아요. 숫자 써 있거든요. 이렇게 1이라고 써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1이라는 숫자를 제일 좋아합니다. 볼빅에 넘버 원, 이렇게 1자 1이 적혀 있는 이 공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만의 그냥 그런 거예요. 나 혼자 믿는 그런 거 있잖아, 자기 혼자만의. 아, 이것도 지금 다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한 박스 주문한 거거든요, 제가 따로. 그 누나가 잊어버린 볼비 주문한 거 파는 거 제가 차거든요. 짜증나. 너무 잊어버리니까. 아, 이제 가방을 소개 안 할 수가 없는데 가방은 무조건 필수예요. 남자분들도 갖고 다니시나? 근데 우리 오빠는 무조건 갖고 다니더라고요. 저도 무조건 제가 쓰는 가방인데 저희 오빠 거랑 제 거를 제가 샀습니다. 이건 아밤 제품인데 실용도가 엄청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실용도 있는 거 좋아해요. 엄청 많이 들어가고요, 일단. 사방이 주머니여가지고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안에도 이렇게 보시면 다 분리되어 있어서
분류해가지고 넣기 완전 편안하다. 그리고 솔직히 디자인도 너무 이쁘고 이렇게 장갑을 다 넣어놓고 다녀요. 이렇게 다 써가지고 주문을 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왔더라고요. 지포를 쓰다가 제가 첫 편에 말본을 했잖아요. 갑자기 말본을 또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본 장갑을 또 이 색깔로 샀습니다. 이거 이쁘지? 이거 봐요. 색깔이 이렇게 있다니까요. 파란색, 이렇게 레드로 이렇게 포인트. 여름에 저 지금 완전 너무 많이 타는데, 그거는 이제 골프 말고 여행 때문에 많이 탄 건데 많이 타거든요. 여름에 골프 칠 때 뭐가 문제냐면 기미가 너무 많이 생겨. 솔직히 여자들은 그거, 제 친한 동생이 언니 이거 써봐, 이건 진짜 완전 하나도 안 타, 쫙 감싸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뭐 그런 게 어딨어 막 이랬거든요. 와 이거는 진짜 찐. 이거 시세이도 저 얼마나, 저 여름에 저 다 썼어요. 이거 봐요. 완전 이렇게 팍 감싸주는 건데 얼마나 좋으면 이거를 싹 따서, 이번 여름에만 쓴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저는 진짜 정말 잘 만들었다. 여름에 정말 여자들한테 제일 필요한. 그래서 저희 오빠한테도 발라줘요 타지 말라고. 또 뭐 있지 내 가방에? 아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파우더를 얹어줍니다 전 이렇게. 왜냐면 그래야지만 완벽하게 안 탈 수 있거든요. 어쨌든 여자들은 이게 고민이니까 저는 이런 거 제품을 꼭 골프 칠 때는 갖고 다닌다. 골프 치시는 분들 뭐 갖고 다닐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희 오빠 보면 이렇게 보는 거, 측정기 가벼운 것도 있지만 우리 오빠는 되게 그 정확성 때문에 무거운 거를 꼭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쓰려고 이렇게 바지에 약간 이렇게 매면 귀엽거든요 이거. 근데 제가 원래 그냥 패션으로 하려고 이거를 이제 있는데 오빠가 더 많이 써요. 왜? 여기다가 그 있잖아요 측정기, 우리 오빠가 완전 크거든요. 여기에 그냥 싹 들어가더라고요. 하나가 싹. 그래서 이거를 엄청 애정하더라고요 저희 오빠는. 제가 어쨌든 뭐 가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이런 식으로 갖고 다닌다라는 거를 우리 골린이, 아 골린이들이래. 내가 골린이다 골린인 줄 알아. 스다미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소개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또 기회 되면 또 이제 다른 분들은 또 못 쓰나 한번 그것도 한번 뭐 하는 시간을 또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네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아 또 오늘도 여전히 즐거운 시간이었고 다섯 번째는 더 또 재밌고 유쾌하고 또 매장을 만약에 간다고 하면 빨리 저 FW 싹 입어보는 또 그런 시간 또 가지도록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스타베이분들 감사해요. ...부터 유니피커를 이용한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응모자 정보입니다. 추첨 설정 정보입니다. 유니피커 서버에 난수시드를 요청합니다. 유니피커 서버에서 생성된 난수시드입니다. 추첨을 위한 난수를 생성합니다. 추첨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추첨 버튼을 누르면 추첨을 시작합니다. 추첨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끝났습니다. 추첨 결과를 확인합니다. 추첨 결과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